안녕하세요. 생태텃밭을 가꾸는 풀꿀TV입니다. 자, 오늘은 온실 안에 채소들을 수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채소는 근대, 꽃가, 청겨자, 적겨자, 다채 이렇게 있고요. 네, 오른쪽도 비슷하게 있습니다. 오이도 네, 잘 달려 있고요. 자, 오이가 여러 가지 채소들이 지금 온실에 자라고 있는데요. 온실 소개도 할겸 채소도 수확할 겸 해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고추가 심어져 있습니다. 먼저 근대부터 수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저희 온실 같은 경우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합니다. 뭐 지인들도 와서 이제 필요하시면 채소를 따가기도 하시고, 이제 우리 가족들도 와서 쓰게 되는데, 채소를 수확하는 방법이 그 생각보다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이게 보면 지금 근대인데, 예, 끊어서 수확한 흔적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끊어서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가 이렇게 있으면 아랫부분을 옆으로 돌려서 예, 밑둥까지 이렇게 깨끗하게 따내야 됩니다. 아, 이 부분이 아삭하고도 맛있는 식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성스럽게 길러서 아, 이만큼을 버린다는 건또 아깝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채소는 밑부분을 깨끗하게 돌려서 따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채소 자 잡고 깨끗하게 옆으로 살짝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비틀듯이 돌려주면 깨끗하게 떨어져 나옵니다. 자, 그럼 깨끗하게 네, 밑둥까지 나왔죠? 채소를 수확하는 방법이 은근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해보면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네. 아, 물론 뭐 이렇게 꺾어도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채소한테 나쁜 영향을 끼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확하면 좋은 것이 또 다음에 또 예쁘게 수확하기가 좋아요. 네. 상추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대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잎을 따는 채소들은 잎자루를 먹지 않는 뭐잘 먹지 않는 깻잎이라든지 이런 거 빼고는 네, 밑부분을 깨끗하게 예, 따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적근대를 수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근대는 예, 붉은색이 좀 특징이죠. 예, 이 잎자루가 붉은색입니다. 뭐 쌈용으로 드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다 데쳐서 무쳐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 집에서는 주로 이제 쌈용으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자, 이 파리를 따는 방법은 저희 농장에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 중간에서 끊어서 수확하신 분들도 있고, 자, 이렇게 끊어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예, 가장 바깥 쪽에 있는 잎부터 차례대로 그냥 밑둥을 살짝 돌려서, 예, 살짝 이렇게 돌려서 따릅니다. 잘 떨어집니다. 자, 가장 바깥 쪽에 있는 이파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에 있는 이파리가 먼저 보인다 해서 이걸 잡아 뜯게 되면은, 다칠 수 있거든요. 가장 바깥에 있는 것부터 가볍게. 예.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부터 살짝 네, 이렇게 돌려만 주면 옆으로 살짝만 비틀어만 주면 됩니다. 옆으로 살짝만 자 살짝만 옆으로 이렇게 딱 비틀어 주면 네, 됩니다. 쌈으로 먹기에는 딱 손바닥만한 요 사이즈가 좋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수확을 합니다. 자, 요 정도를 남기고 수확을 합니다. 근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잎을 많이 남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수확을 뭐 매일같이 하면 좋겠지만 이 텃밭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텃밭에 뭐 자주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주 못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예, 이렇게 예, 많이 따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또 성장했을 때또 따주고 또 따주고 하면 되죠. 그죠? 왜 그러냐면 시기를 놓쳐버려서 왕성하게 해주면 꽃대가 금방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또 너무 이 이파리나 이 이파리까지 해서 요 정도만 남기면 또 이것도 역시 또 꽃대가 빨리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량을 남기면서 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파리는 4개나 5개 정도를 남기시고 예, 수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대와 적근대 수확을 했고요. 이제는 쑥갓하고 청겨자, 적겨자, 다채를 수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쑥갓은 참 꽃이 예뻐요. 그리고 수확하는 방법은 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예,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드러운 부분에 자연스럽게 꺾이는 부분 예. 이 부분을 그냥 꺾습니다. 그럼 또 곁가지가 막또 올라와서 또 채워주거든요. 예, 이게 꺾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대가 섬유질이 강해져서 이미 예, 먹기 힘들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게 꺾인다 그러면 예, 좋습니다. 그리고 온실의 그 장점은 채소들이 부드럽다는 점입니다. 참 먹기에 좋습니다. 노지보다 빛이 상당히 적게 들어옵니다. 한 어느 정도 적게 들어오냐면
6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깥에 빛보다. 그래서 빛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들은 재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등을 켜준다든지 해서 빛을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60% 정도 빛에서 자랄 수 있는 채소들을 기르면 좋습니다. 상추 같은 것도 잘 크죠. 상추 같은 거, 이런 상추 같은 것도 잘 큽니다. 그럼 상추 이파리가 빛이 부족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잎이 넓어지면서 잎이 얇아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러워지죠. 그럼 노지에 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잎이 작아지면서 두꺼워집니다. 그러니까 빛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채소의 식감이 바뀌는 거죠. 온실에서 키운 채소들의 특징은 크고 부드럽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온실 재배하시는 게 좋고, 숯갓은 뭐 조금만 심어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많이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파리에 보면 달팽이가 기어간 흔적 같은 것이 있죠. 네, 이건 굴파리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애벌레가 이 인맥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먹이 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드실 때 뜯어내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번에 자른 흔적이 있죠, 여기, 그죠? 이렇게 잘라낸 겁니다. 자르면 또 그 밑에서 곁가지로 이렇게 또 쭉쭉 올라왔죠, 그죠? 그럼 또 잘라서 먹고 또 올라오고, 이건 이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자, 이건 청겨자인데요. 청겨자는 벌써 많이 성장했어요. 매콤한 겨자 맛이 아주 잘 나는 채소인데요. 굉장히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자, 밑자루를 그냥 잘라주면 됩니다. 요 정도 남기고, 그러니까 손바닥 크기보다 작은, 그러니까 쌈 싸먹기 좀 작은 것들을 제외하고 모두 따주면 됩니다. 자, 이건 입자루를 그냥 뚝뚝 꺾어주면 되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이 청겨자도 굉장히 오랫동안 수확해서 먹을 수 있는 채소 중에 하나예요. 보통 이제 뿌리채 뽑아서 먹을 수 있는 채소들은 한 번에 수확을 해야 되지만, 잎을, 특히 잎채소, 잎을 뜯어서 먹는 채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확을 해서 먹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잎채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랫동안 텃밭에서 가꾸기에 좋은 채소들은 잎채소죠. 뭐 사람마다 약간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양념류, 그러니까 뭐 마늘, 고추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저처럼 그냥 잎채소 같은 거 그때그때 이렇게 따먹을 수 있는 채소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건 뭐 사람 취향마다 좀 다르니까요. 얘도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위에 꽃대가 올라오면 이 부분 전체를 꺾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꺾어봤을 때 질기거나 그러면은 뭐 힘들죠. 이 부분을 꺾어주면 또 다시 아래에서 이렇게 곁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또 다시 곁가지를 이렇게, 다른 채소들은 곁가지를 뭐 잘라내지만 얘 같은 경우는 곁가지를 수확해서 먹어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수확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위를 잘라주면 곁가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위를 잘라서 먹은 거죠. 그러면 이제 아래에서 이렇게 곁가지들이 나왔어요. 이건 이제 뭐 시장에 상품성은 없지만 집에서 먹기에는 좋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적겨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잎을 살짝 옆으로 돌려서 따주면 좋습니다. 이 적겨자도 손바닥 크기보다 넓어요. 이 정도로 성장을 많이 합니다. 적겨자도 맨 나중에는 너무 성장했을 땐 순을 잘라서 수확해 주면 좋습니다. 적겨자. 이렇게 많이 성장했다 싶으면 자, 이렇게 많이 성장했죠. 그럼 이제 좀 있으면 꽃대가 올라올 겁니다. 이렇게 좀 너무 늦게 수확하는 것들은 꽃대가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서 잘라주게 되면, 자,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옆에서 이렇게 곁가지들이 또 성장을 하게 되죠. 곁가지들이 성장을 하게 돼서 또 수확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곁가지를 하나 따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꽃대가 올라왔다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윗부분을 잘라주세요. 그러면 또 곁가지에서 또 올라와서 얼마든지 또 수확이 가능합니다.
이 적교자는 이런 어떤 곁가지를 잘 키워서 먹는 재미도 있어요. 네, 채소 수확을 마쳤습니다. 다채인데요. 샐러드용으로 많이 먹죠. 저희 같은 경우는 연어하고 해서 넣어서 샐러드로 많이 먹고요. 이 정도면은 뭐 서너 집에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 나오고요. 자, 요거는 적교자, 예, 쌈용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예, 청교자, 그 다음에 근대, 예, 근대도 예, 굉장히 예, 많이 수확했습니다. 적교자까지. 예, 햇볕을 봐가지고 이제 벌써 늘어지기 시작하는 잎이, 그죠? 예, 햇볕을 보지 않고 빨리 그늘로 옮겨서 예, 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텃밭에서 이렇게 잠깐 동안 추수를 했는데 이 정도 했습니다. 아직 뭐 추수 안 한, 다음에 이제 추수할 거죠. 저게 거의 다 먹어갈 때쯤 이 부분에 있는 것을 추수를 하고요. 한 가지가 더 남았네요. 오이를 수확해야 되겠죠? 오이까지. 예, 오이. 자, 오이. 오이가 아주 예, 잘 달렸습니다. 자, 오이는 이렇게 줄을 늘려서 줄로다가 유인해 줍니다. 어우, 아주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주렁주렁. 예, 몇 개가 달렸는데? 네 개. 예. 또 이걸 따줘야 또 위에 게 또 크겠죠. 예. 자, 오이를 따주고 그 다음에 오이를 딴 밑으로 잎은 예, 따서 버립니다. 예. 자, 오이까지 수확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 수확한 것들입니다. 예. 파는 뭐 그때그때 수확해서 먹습니다.